안녕하세요. PGA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께 드라이버 특집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선수들이 그 우리 드라이버 샷을 할 때 이런 동작을 많이 하죠. 이렇게 테이크백 때 이러한 동작을 많이 하는데 왜 이 동작을 하는지, 그리고 이 동작을 하면 무엇이 좋은지, 그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이 동작을 왜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의 손, 이병옥 골프학교. 네, PGA 투어 선수들도 그렇고 뭐 LPGA 투어 선수들도 그렇고 처음에 티잉 그라운드에 올라오면 막 이런 식으로 몸을 푸는 게 아니라 처음에 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테이크백 연습을 하고 샷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의 루틴을 보면 여기에서 하나 둘 이렇게 체크하고 갔다가 이러한 스윙 연습을 하죠. 그리고 들어가서 물론 이제 이게 뒤로 와서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렇게 와서 딱 들어간 다음에 방금 했던 그 테이크백을 머리에 연상을 하고 가고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샷을 들어갑니다. 그리고 걸어가지요. 선수들한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티샷이긴 해요. 티샷이 일단 페어웨이를 지켜야 그린 적중률을 높일 수 있고 그만큼 버디 찬스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골퍼분들은요, 여기에서 선수들이 이걸 하니까 이렇게 해서 따라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왜 해야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해보면, 이제 뭐 제가 코스에서 필드 레슨 할 때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 왜 하세요? 그렇게 여쭤보면 제가 테이크백 할 때 너무 이렇게 좀 접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좀 펼치려고 합니다. 아니면 연습 스윙의 하나의 루틴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걸 해왔기 때문에 이걸 안 하면 불편합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선수들은 이러한 동작, 테이크백을 할 때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는 이러한 이유는, 제가 전에 그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 일정하게 치는 방법에서 레슨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게이지로 체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선수들이 티샷을 하는 그 공간에는 이렇게 뭐 옆에 이런 센서가 있다거나 가방이 있다거나 스윙을 방해하는 친구들이 없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없는 그런 장애물들이지만, 없는 장애물이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딱 치는데 자꾸 가방에 닿아요. 그리고 여기서 스윙을 하려고 했더니 이렇게 닿아요. 그러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죠. 실제로 필드라면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 공간에서 만약에 제가 스윙을 해야 한다면, 이 공간에서 내가 드라이버를 쳐야 한다면 저는 연습 스윙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제 루틴을 어떻게 가져갈까요? 지금 드라이버를 칠 때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필드에서는 없어요. 그냥 팍 튀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스윙을 하건 내가 자유롭게 샷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는 지금 이쪽에 센서도 있고 이쪽에 가방도 있어요. 그래서 테이크백을 크게 하자니 여기에 걸리고, 그 다음 팔로우스를 크게 하자니 이쪽에 걸려요. 근데 이 공간에서 나는 샷을 해야 돼요. 그럼 저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가면은 닿으니까 이렇게 뻗으면 닿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스윙을. 이렇게 스윙을 해야 되겠네 하면서 스윙의 공간을 확보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는지 조금씩 이해가 될 거예요. 여기에서 무조건 넓게 가면 이쪽에도 닿고 넓게 가면 이쪽에도 닿으니까 안 닿기 위해서, 심지어 그 상황에 따라서 클럽도 짧게 잡거나 그래서 이렇게 얼리 코킹을 통해서 저쪽으로 뻗지 않는, 그리고 이쪽도 얼리 코킹을 통해서 릴리스를 빨리 끌어올리는 공간을 최대한 좁게 서는 그러한 상황으로 연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느낌적으로 한번 쳐볼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만약에 양쪽에 어떠한 것들이 있어서 스윙을 최대한 크게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이러한 상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좁게 스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있다고 가정하고 수익을 해.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매 샷, 매 순간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의 멘탈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장애물들이 늘 샷마다 존재를 합니다. 특히 티샷을 할 때는 어떤 게 되냐면 그 전 홀에 있어서의 오비를 냈거나 그 전 홀에 해저드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그 전 홀에 여러분들이 더블 보기를 해서 많은 스코어를 잃고 또는 많은 돈을 친구들에게 잃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이러한 모든 요소들이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애물로서 아무것도 없는 이러한 평평하고 아름다운 자연이 보이는 이 상황에서 장애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전 홀에 지금까지 내가 플레이를 해왔던 그 패턴 나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딱 티샷을 하려고 하는데 모든 공간이 딱 트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딱 봤더니 나무가 팍 들어와 있고 아니면 우측에 오비적이 탁 들어와 있고 좌측에 해저드적이 탁 들어와 있어서 코스가 굉장히 좁아 보이는 상황이 있어요. 그럼 그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은 스윙을 이런 식으로 들어가질 못하죠. 막 굉장히 마음이 위축이 되거든요. 그러면 위축이 되는 상황에 여러분들은 아니야, 나는 위축이 돼도 이걸 이겨낼 수 있어, 위축이 되니까 스윙을 좁게 할 게 아니라 좀 넓게 넓게 가야지, 이렇게 바꾸는 게 좋을까요? 위축되는 상황에 맞춰서 나의 스윙을 만드는 것이 좋을까요? 자, 첫 번째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그 전홀에 실수를 해서 스코어가 좋지 않았다면 굉장히 심리적으로 유추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윙을 할 때 근육이 굳거든요.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코스는 넓어요. 갑자기 파4홀에서 실수를 했는데 파5홀에 와가지고 굉장히 넓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근육이 수축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수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쭉 빼서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반대로 평범한 마인드였는데 딱 들어왔더니 코스가 좁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니야 난 괜찮아 편하게 칠 수 있어 이런 것보다는 그 코스 세팅에 맞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약간은 긴장을 시키는 게 드라이버를 잘 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좁은 때는 내가 넓은 공간이 아니라 좀 좁은 공간에서 스윙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그럼 그립을 1인치 정도 짧게 잡고 스윙도 쭉쭉 펴는 게 아니라 약간 일찍 올린다고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이런 상태로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샷을 하게 되면 그 전 홀들의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 그 벌어진 상황에 의해서 내가 위축이 됐던 그런 상황은 여기에서 쭉 빼서 이쪽만 가는 게 아니라 반대쪽까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고. 사실은 제가 평소에 치는 것보다 좀 와이드하게 쳤어요. 와이드하게 치니까 뭐 사실 좀 힘들긴 한데. 그리고 만약에 그 코스가 좁아져서 상당히 마음은 편한데 실제로 스윙을 다 칠 때는 조금이라도 밀리거나 당겨지면 실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스스로 내 마음가짐을 약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줄이고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샷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져야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쓰면 뭔가 대단한 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수들이 드라이버를 칠 때 본인의 스윙 템포에 맞게끔 좁으면 아무래도 조금 빨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죠. 넓으면 와이드 하니까 쭉 좀 여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 점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 그게 바로 선수들이 샷을 하기 전에 테이크백을 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긴장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제가 연습 스윙 왜 하는 거라고 그랬죠? 필드에서 여러분들은 뭐 스윙 체크하려고 뭐 긴장 풀려고 이러한 말씀 다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랬죠? 다 맞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바닥을 체크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페어웨이는 늘 언듈레이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상황에 맞는 나의 스윙의 높이, 그래서 바닥을 어느 정도로 쳤을 때 내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것이 바로 연습 스윙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드라이버 테이크백은 그 상황에 맞는, 꼭 티샷이라고 해서 늘 같은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 전홀에 내가 어떻게 왔는지, 그 전날에 내가 잠을 어떻게 자고 대회에 출전을 했는지, 내가 그 전날에 친구들하고 술을 먹고 잠도 못 자고 새벽 라운드를 하는지, 그리고 코스를 딱 보니까 답답해서 내가 100% 풀스윙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런 상황에 맞게끔 나의 스윙 공간을 변화시키는, 그때그때 맞게끔 변화시키는 그 방법을 택하는 동작이 바로 이 테이크백으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이렇게 하면 다겠는데? 이렇게 하면 다겠는데? 이러한 느낌, 지금은 제가 딱 보여놓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코스에서 매 샷마다 그러한 과정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재밌게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도 즐기실 수 있고 여러분들의 라운드도 훨씬 더 재미있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그리고 주위 분들과 공유해 주시고요. 광고 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봐주시는 센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PGA 클래스의 골프 MC다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절대!